4년 동안 제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구석구석 못 가본 도시를 다니면 관광객이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다양한 모습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오랜만에 집에서 나와서 성수동에 왔어요. 성수동이 왜 유명한지 아시죠? 성수동은 원래 예전부터 수제화 거리가 발달된 곳이에요. 예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 발에 맞는 맞춤 구두를 맞추기 위해서 성수동에 많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오래된 수제화 가게들이 많아요. 요즘에 성수동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고 있어서 트렌디한 카페와 맛집이 많아요. 그래서 성수동을 돌아보면 약간 레트로한 기분과 현대적인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군도시에서 살면서 피곤하거나 쉬고 싶을 때 그때 우리 소울숲에 가요. 소울숲에 들어가면 서울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정말 커다란 공원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힘듦이 다 풀려요. 다음 목적지는 성수동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대 입구 커먼 그라운드 컨테이너입니다. 음식, 스타일, 그리고 사진 맛집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사진 찍으러 왔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서울 구경을 하다 보니 아니 벌써 저녁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날에는 남산으로 이동했어요. 날씨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 완전히 아름다운 노을 보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서울 야경 어때요? 남산에서 내려가는 한양도성 모습을 구경하면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어땠었나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